이번에는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. 성은 김씨고요. 여자예요. 2000년 2000년? 예. 이씨, 난 애들 안 봐주잖아. 7월 31일입니다. 2000년이면 뭔 띠냐? 너무 어리죠. 오늘이 임신날에 을사시니까 관제가 터졌겠네. 법적으로. 근데 나이도 어린 애가 빛이 금방 났다. 빛이 금방 사라진다. 아이야, 불 꺼진다, 야. 아, 불 꺼진다고요? 불이 났다가 불이 꺼지는 거지. 어려서부터 아마 굉장히 인기가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을 거고 어린애가 돈도 좀 많이 만지고 그러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러고 사는 것 같으네. 철부지였네.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건 굉장히 착하고 이쁘게 그렇게 보여줬을 건데 아이의 행동이나 그런 거는 좀 잘못도 좀 안 보이게 많이 하는 것 같아. 아까 배우라며 네. 사건 하나 터지는 게 굉장히 치명타인데 자부지간 불이 꺼지면은 그 다시 불이 피우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겠어. 아무튼 큰 아마 이슈가 될 것이고 사람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욕을 먹을 거고 되게 안 좋다. 얼른 나한테 와서 굿 좀 하라 그래라. 뭐 불이 꺼졌다? 치명타일 것 같아. 앞으로 뭐 행보라든지 이런 거 없나요? 아마 끊임없이 한동안은 5월달 한 달 내내 굉장히 시끄러울 거야, 그 친구가. 계속 사람들 입에 올라올 것이고 자숙이라는 시간이 원래 이렇게 연기자들이나 뭐 있잖아. 자숙의 시간이 상당히 길 것 같은데, 그 친구는. 다시 복귀라든지 뭐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거 없나요? 기본적으로 최소한 그 친구가 20대가 넘어가야 될걸? 그러려면 6,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겠지? 뭐 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접촉되는 행위를 했을 건데 처벌도 처벌을 뭐 받고 뭐 벌금 같은 것도 내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거는 사람들의 비판이나 그런 사람들의 원성이 가장 큰 거지. 제일 무서운 거지. 근데 걔는 물귀신인가 보다, 야. 물귀신이야? 지만 안 죽으려고 하는 것 같아. 누구 끌고 들어가든지 뭐든지 할 것 같아. 의리가 없다? 좀 그런 거지. 누군데? 나중에 썸네일하고 제목으로 보세요. 영화 아저씨 보셨어요? 아저씨, 나 닮은 원빈 나오잖아. 아, 끊을게요.